서울파이낸스 권진우 기자.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체코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5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범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정의선 회장은 페트르 피알라 총리에게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대차 체코 공장이 체코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부산 세계박람회 주제와 목표,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서 한국과 부산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정의선 회장은 부산 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인류가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과 역량을 보유한 국가라며 친환경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을 강조했다. 이미 아시안게임과 에이펙 정상회의 등의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있는 부산의 경쟁력도 알렸다. 정 회장은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교통과 물류 허브인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춘 K컬처 등의 문화 콘텐츠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세계 박람회를 위한 최적의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정의선 회장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주목하고 체코 자동차 산업과 현대차 체코 공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체코 공장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한 유럽에서 향후 현대차 친환경차 생산을 주도할 전기차 생산 전진 기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정의선 회장은 체코 공장의 중장기 전동화 체제 전환 계획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전기차 생산 확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대차 그룹의 고품질의 전기차 공급과 국내외 충전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대차 체코 공장은 코나 일렉트릭,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의 전동화 모델의 도매 판매가 올 9월까지 8만 7,045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8.1% 어났다. 체코 공장은 2030년 현대차 그룹의 유럽 시장 중장기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2035년 유럽에서 100% 전환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